오토 세일즈 마스터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애터미에서는 제일 힘든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과정을 통과를 하고 나면은 다이아몬드 가는 확률이 매우 높아지고요. 다이아몬드 가는 사람 중에서 샤론 가는 사람의 확률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샤론에서 스타 가는 확률 훨씬 높아지고요. 어때요? 스타 갔으면은 로얄은 거의 갈까요? 못 갈까요? 거의 가죠. 시간만. 로얄 가면은 크라운 거의 다 가죠. 그래서 이제 우리 10년의 세월이 이렇게 흐르는 동안에 임페리얼 마스터 몇 분이 나왔습니다만은 그때 10년 전에 실제로 우리 회원의 숫자를 보면은 정말 몇 명 안 되는 데서 지금 이런 임페리얼이 나오고 지금 3, 40명의 크라운들이 나오고 이렇게 됐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보다도 수백 배 회원들이 많아진 이 상황에서 10년 후가 된다고 하면은 정말 지금의 승급자보다도 수백 배 많은 그런 승급자들이 쏟아져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끼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실제로는 처음에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오토 세일즈 마스터 가는 것이 사실은 실제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 중에 오토 세일즈 마스터까지 가는 확률이 우리 전체 승급자 중에서는 비율로 보면 제일 낮다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오토 세일즈 마스터만 가면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다이아몬드로 가고 그 다음에 더 많은 비율로 샤론으로 가더라 이겁니다. 애터미 사업은 어떻게 보면은 단거리 경주라기보다는 인내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 장거리 경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됩니다. 저도 이제 원래 세일즈맨 바닥부터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사실은 이걸 처음에 하면서 정말 이 사람이 내 말을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예. 그런데 제가 혼자 정말 이 친구는 틀림없이 할 거라고 밤새도록 고민하고 다짐하고 가서 얘기를 했더니요 안 들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아이고 말이나 한번 붙여보자 했는데 그 사람이 물건도 사주고 사업도 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상대편을 예단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은 할 거다, 이 사람은 안 할 거라고 예측해서 단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요, 사람 속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얘기를 던져보기라도 하는 거예요. 던져봐서 그 사람이 반응이 나오면 얘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밤새도록 이제 내가 세일즈에 대해서 도통이 딱 됐다고 하는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언제였냐면은 내가 밤새도록 그 사람이 할 건가 말 건가 고민할 필요가 없구나. 나는 그냥 얘기나 던져보는 걸로 내가 할 일을 끝내야 되겠다. 얼만큼 얘기를 많이 던지느냐가 내가 할 일이구나. 그리고 하고 안 하고는 다 지 마음이구나. 그래서 제가 지 마음의 법칙이라는 것을 깨달은 날이 있었어요. 다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지 마음의 법칙. 하고 안 하고는 누구 마음이라고요? 지 마음. 그런데 얘기를 하고 안 하고는 누구 마음이에요? 그거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속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얘기를 던져보면은 그 중에서 분명히 이런 일을 찾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는 확률 게임이다 하는 겁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확률 게임. 예.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얼만큼 많은 사람에게 말을 거느냐 하는 것이 이 사업의 승패를 좌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이제 또 한번 말을 붙여서 안 한다고 해가지고 봐주는 게 없어요. 언제까지 얘기하냐면은 지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아니면은 지가 하든지 안 할 때까지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파상 공격을 해야 돼요. 한꺼번에 그냥 해서 빡빡빡 얘기했다가 안 되면 내가 팍 쓰러지는 것이 아니고 꼭 파도가 바위를 치듯이 가가지고 얘기하고 또 물러났다가 또 얘기하고 또 가서 얘기하고 그리고요 얘기를 한번 시작을 하면은요 최소한 10번은 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10번 얘기하지 않은 것은 한 번도 얘기하지 않은 거와 똑같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떤 얘기를 탁 들었을 때 아무 생각도 없는 새로운 얘기를 들었어. 그럼 여러분들이 옳다구나 하고 막 따라가요? 아니면은 듣고 일단 거절해 놓고 생각을 해보는 그런 형태를 보여요? 대부분은 일단 들으면은 바로 어떤 행동으로 따라서 옮기는 것이 아니고 대개는 그냥 일단 들어서 생각을 하죠. 그런데 점점 계속해서 듣다 보면은 생각이 점점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뀌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얘기해서 안 됐다고 그래가지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고 끈질기게 얘기하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 이제 로얄 크라운 되신 분들 중에는 어떤 분들이 있냐면은 정말 친척 중에서 친구 중에서 아니면 또 모르는 사람인데 6개월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그때 마음이 변해가지고 한번 가서 들어봤더니 일이 되기 시작하더라. 이런 분들이 제법 많아요. 그래서 한 번만에 컨택해가지고 일이 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제 머릿속에는 내가 어떤 성공자가 될 것인가 하는 그거를 명확하게 이제 그려 넣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뭐를 써야 되냐면은 여러분 자신도 홀딱 반할 만한 인생 시나리오를 써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렇게만 될 수 있다고 하면은 난 정말 미쳐버리겠다. 내가 정말 이렇게만 될 수 있다고 하면은 나 이거 하다 죽어도 좋아. 이런 정도의 그런 비전을 적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 달에 5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한 달에 1억을 버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떠오르면은 그거는 100% 불가능한 게 아니죠. 그렇죠? 단 1%라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을 할 때는요 100% 가능한 그런 일을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00% 가능한 일은요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100% 가능한 일을 하고 있으면은요, 그거는요, 사실 도전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100% 가능한 일을 성공을 시키더라도, 그거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어디 가가지고, 한 달에 80만 원 버는 일, 100만 원 버는 일, 100%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요즘에 건강하기만 하면 100% 가능해요, 그거는. 그런데 그건 100% 가능한 일을 100% 성공을 했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 없어요. 계속 가난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100% 가능한 일이 아니고 정말 100% 가능하지 않지만은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지만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은 그 일에 도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 5천만 원을 벌고 1억을 버는 일은요 그게 100%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될 확률이 1%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도전을 해서 그걸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그 확률이 낮더라도 거기에 도전하는 자만이 성공을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달에 5천만 원을 벌 수 있다고 하면 어때요? 그냥 좋기만 해요? 그냥 미쳐버리지 않겠어요? 막 소름이 쫙쫙 끼치지 않아요? 내가 지금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는 것들 쫙 해결이 되고 집이 그냥 지금 20평, 30평, 40평에서 70평, 100평으로 옮겨지고 사는 동네가 달라지고 자녀들에게 야 니네 돈 버는 거 안 해도 돼. 엄마가 아빠가 다 해결해놨어. 하고 싶은 일 뭐든지 다 해.
인생은 돈 버는 것만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니란다. 돈 버는 것 말고도 얼마든지 가치 있는 일들이 많아. 너희는 그런 일만 찾아서 해.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된다고 뭐 얼마나 멋지, 자기 본인이 생각해봐도 멋지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정말 자녀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내가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생각만 하면은 난 너무너무 행복하단 말이야. 응?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뭐든지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 어때요? 5천만 원씩 벌면 그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잖아요. 어려운 친척들이 있으면 좀 도와줄 수 있잖아요. 어디 입원해 있으면 병원비는 걱정하지 마. 통장번호 불러줘. 내가 한 천만 원 쏴줄게. 막 이렇게 좀 하면 어때요?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러면서도 아이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하면서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은, 정말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은, 그런 우리가 그거를 머릿속에 그리고 정말 그걸 향해서 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오늘 떠오르는 내용은요, 분명히 이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잡고, 그 가능성이 낮더라도 10%밖에 안 되고 1%밖에 안 되더라도 그 가능성을 잡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공자가 되는 길이에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꿈꾸는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 확률이 낮을지라도 그 가능성에 도전하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용기라고 하는 것은요,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게 용기가 아니에요. 두려움과 맞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달에 5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 되겠다, 1억을 버는 사람이 되겠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발표하는 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두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발표를 하라 이거예요. 그게 용기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꿈꾸는 것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꿈을 꿀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도전하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10년 전에 꿈꿨던 것들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게 없어요. 이제 새로운 꿈을 꿉니다. 100년의 꿈을 꾸는 거예요. 어떤 애터미가 될 것인지. 오늘 매우 기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애터미가 이제 사회적으로 기부를 하는데 동그라미가 하나 더 붙어서 나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꺼번에 10억 정도 이렇게 기부를 한 일까지는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100억을 네. 오늘 송금을 완료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디에 쓰일 거냐면요, 우리가 재단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재단이 빨리 만들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재단이 빨리 안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일을 계획대로 실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사회 공동 모금회, 이렇게 사랑의 열매 있죠? 예, 그 사랑의 열매에다가 오늘 100억을 보내고 이제 화요일 날 그 펀드는요, 기부자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써주는 그런 펀드예요. 그래서 특히 여성들을 위해서 이제 100억 중에서 10억 정도는 여성 취약계층을 위해서 쓰이고, 또 90억 정도는 그 중에서도 보통 이제 미혼모라고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청년 한부모 가정을 위해서 이제 주로 쓰일 거예요. 그래서 그 재단 이름이 애터미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재단이에요. 예, 그래서 너무 길죠? 기니까 이제 줄여가지고 애터미 생소맘 재단. 그래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마음이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엄마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미혼모들의 이렇게 사연을 좀 들었을 때,
정말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했던 그들의 마음을 생각을 하게 되고, 자기가 이제 생명을 선택을 했을 때 얼마나 큰 희생을 치러야 되는지를 예감을 하죠. 교육받을 수 있는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일자리도 못 얻고 육아에 들어가는 비용도 사실은 감당하기 어렵고, 또 가정이나 사회로부터 시선도 생각을 해야 되고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것을 다 각오를 하고 생명을 선택해 준, 그런데 그 생명을 선택했다는 그것 때문에 너무나 큰 짐을 지고 있는 그런 분들을 좀 거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제 생소맘 재단을 만들게 됐고, 우리가 사회의 모든 부분을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좀 이렇게 조금이라도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 소갈이 하고 있는 그런 어린 엄마들을 이제 좀 거들자. 그런데 우리가 하게 되면은 또 장점이 있어요. 이제 그 중에서 일부 돈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고철을 마련하는데 몇십억을 쓸 거예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이제 육아 비용부터 생활비를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쓰이는데 우리가 또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학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나 그 어린 엄마들을 교육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그 자원이 우리 내부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일자리를 만들어주어서 지속적으로 소득을 창출하고 가정을 꾸려서 독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거기에 어떤 뭐 일자리를 만들면은 거기서 나오는 제품을 우리 회원들이 좀 사주면 되겠죠. 그렇죠? 우리는 유통라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것을 생산을 하면 우리가 다 팔아줄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제빵 제과 그런 걸 하나 만들었어. 그럼 어때요? 맛이 같고 가격이 비싸지 않으면 여러분 사주시겠어요? 네. 여러분들이 사주면은 이제 그 아이들 우유값도 되고 기저귀값도 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를 만들어서 지속 가능하게 독립을 시켜 나가는 그런 일들이 가능하겠다 해서 예. 우리가 여러 가지 시너지를 내서 잘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여러분들이 애터미 제품을 애용해 주셔서 거기서 남은 이익금으로 또 이렇게 사회에 기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일할 수 있는 분들은 애터미라는 비즈니스 시스템을 통해서 가치를 창출해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협력업체에 일자리를 창출해 주고 또 우리 임직원들 또 월급을 줄 수 있고 우리 사업자분들에게는 수당을 줄 수 있는 이런 이제 전후방 효과가 있죠. 그래서 움직일 수 있는 분들에게는 일자리 이런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을 해드리고,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사의 이익금을 가지고 이렇게 도와주는 일들을 우리가 꾸준하게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 바로 우리 회원님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노력을 해서 그렇게 지금 창출된 가치가 그래도 좋게나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돕는 데 쓰인다 하는 그런 보람도 여러분들이 느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저 나름대로 이렇게 사회에 대해서 어떤 공헌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 꿈꿔왔던 부분들이 어떻든 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머릿속에 꿈꾸는 것은 그것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꿈을 꾸는 거다. 또 우리가 도전하는 것은 100% 가능하기 때문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달성될 확률은 낮지만 그 낮은 확률에 우리가 도전을 하는 거고 실패할 두려움과 맞서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